자, 워크북 19쪽이네요. 포커스 36. When과 where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Where is my pen? 자, 그래서 Where is my pen?처럼 뭐라고 했다? Where is your mother? 라고 얘기했죠. Where is your mother? 그러면 부엌에 있다고 말해봅시다. 뭔가? 부엌에. 오케이, 그 다음에 Valentine's Day가 뭔지는 알죠? Valentine's Day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했다? 그래서 When is Valentine's Day? When is it? 그거 언제냐? 라고 묻는 거죠. 선생님, Valentine's Day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언제지? 2월 24일인가? 3월 24일인가? 2월 24일이라고 씁시다. 어, 2월 24일인가?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자러 가냐라고 물었으니까, 그렇죠? 자러 가냐라고 물었으니까 답은 뭐겠다? When do you go to bed?겠죠. 너 언제 자러 가니? 그니까, 수빈, 언제 자러 가? 몇 시에 자러 가? 나? 10시? 그렇게 일찍? 아, 10시다. 그럼 10시에 자러 간다. 그 다음에, 어젯밤이란 얘기 나왔죠. Last night. Last night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Last night은? When에 대한 대답이죠. When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When에 대한 대답을 또 묻진 않겠죠. Where did he go last night? 어젯밤에 그는 어디 갔었니?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어디 갔었다 그럴까? 밤에 갈 수 있는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분이 어디 계시니? 뭐라고 물었더니 Where's your mother? 그랬더니 부엌에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She is 뭐? She is kitchen?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She is kitchen. 그녀는 뭐다? 부엌이다. 사람인 줄 알았던 야구바트가 어렸다? 부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럼 뭐라 합니까? She is in kitchen. 이러면 됩니까? 여기에 있는 부엌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렇죠? 묻는 사람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대답을 들은 대답을 들은 사람도 다 알고 있는 부엌이니까 여기 뭐 넣으면 될까? In the kitchen 하면 되겠죠. She's in the kitchen. 부엌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발렌타인데이 언제예요? 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When is Valentine's Day? 그랬더니 2월 24일이에요. It is okay. 일단 2월은 February죠. February 24th 해야 되는데 여기 뭘 써야 되죠? 그렇죠? 이거 뭐 보고 대답해 주는 거야? 그렇죠? 캘린더 보고 대답하는 거죠. 그럼 여기 뭐 쓰면 될까? 그렇죠? It is on Friday 25th. 자. 24th이면 그니까 그 다음 When do you go to bed? 너 언제 자러 가니? 그랬더니 난 자러 간다. I go to bed. 뭐 이건 생략해도 되겠죠.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I go to bed. 10시에 at 10 무슨 타임이니까 클럽 타임이니까 S겠죠. 그니까 뭐 이렇게 뭐 막노동하다 오셨습니까? 이렇게 힘들었지. Hey, where did he go last night? 어젯밤에 그는 어디 갔었니? 나 그는 어디 출신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는 어디 출신이니? 그는 어디 출신이니?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그렇죠. Where? 그 다음에 그는 여기 보실 때는 come이 있죠. come. 그렇죠? 그렇죠? come 무슨 뜻이에요? 오다죠. 무슨 동사예요? 무슨 동사예요? 그렇죠. 일반 동사죠. 그렇죠? 그러면 그는 어디 출신이니? 뭐라 묻겠다. Where? Where does he come from? 이라고 말했죠. Where is he come from? 아니죠. Where does he come from? Where does he come from? 그는 어디 출신이니?
그러면 브라질 출신이다 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브라질 출신이야. Where does it come from? 브라질에서 왔는데요. 자, where does it come from? 하고 같은 표현은 뭡니까? Where, 그렇죠, where is he from? 하고 같은 거죠. Where is he from? 그럼 where is he from? 일 때 브라질 출신이다 라고 대답하는 방법. 뭐, 물론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꼭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Where is he from? 에 대해서 브라질 출신이다. Where does he come from? 에 대해서 브라질 출신이다 하는 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넌 어디에 사니? 누구는? 너는 어디에 뭐하니? 사니? 시제는? 뭐 체크하고 있어? 팩트 체크하고 있죠? 상대방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그래서 어디에서? Where? 너는 사니?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아? 그럼 여기에다 대고 구미에 산다. 재미없네. 뉴욕에 산다. 난 뉴욕 살아. 일단 그중에서 너는 언제 그녀를 마지막으로 봤니? 누구는? 너는 언제? 언제? 누구를? 그녀를. 어찌? 마지막 횟수로. 마지막 횟수로 뭐 했니? 봤니? 부터해서 됐고 넌 봤니죠. 당연히 무슨 시제? 무슨 시제겠어요? 과거 시제죠. 그래서 넌 봤니가 뭐야? 넌 봤니? 넌 봤니? 넌 봤니? Did you see? 그래서 너 언제 봤니? When did you see her last time? Did you see her last time?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난달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야. 지난달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일단 Where is he from부터 볼까요? Where is he from?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is he from? 이라 했더니 그는 브라질 출신이다.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 He is from Brazil.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From Brazil. 근데 Where does he come from? 이라고 물었을 때는 또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 He comes from Brazil. 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He's from Brazil. He comes from Brazil. 출신을 물을 때 be 동사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ome 동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Where does he come from? He comes from Brazil. Where is he from? He is from Brazil. 출신 묻는 두 가지 방법. 자, 근데 그는 어디 출신이니? 아,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너 어디 사니? 이렇게 물어도 뉴욕에 산대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Where? 넌 사니? Do you live? 그랬더니 나는 산다. I live. 뉴욕에? 뉴욕 이렇게 쓰면 되나? I live 뉴욕 이렇게 하면 됩니까? 당연히 아니죠. I live 먼 뉴욕? In 뉴욕이겠죠.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뭘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I live in 뉴욕. 그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물었더니 너 언제 그녀를 마지막으로 봤니? 영어로 뭐라고 물었더니 When did you see her last time? 그럼 나는 그녀를 봤다. I saw her. 그 다음에 last time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I saw her 지난달에 last month 하면 되겠죠. I saw her last month. 선생님, 여기에는 이런 거 쓰면서 왜 여기에는 뭐 아무것도 안 써요? 자, 이게 통째로 what도 되지만 뭐도 된다? when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in last month가 원래 맞는데요. last가 벌써 있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해 버립니다. I saw her last month. 지난달에 봤다.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가 뭐예요? 오늘 아침에 뭐예요? This morning이죠. 그렇죠? In this morning 하지 않죠. 통째로 그냥 this morning이 when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질문과 대답을 바르게 연결해라. Where is she going? Where is she going? 이라고. Where is she going?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어디로 가는 중이니? 현재 진행형으로 물었죠. Where is she going?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 She is going home. 그러니까 Where is she going? She is going home. 여기에 좀 이따가 뭘 대답해 주시냐면 여기에 to를 쓰지 않는 이유, Where she is going to home 이라고 하지 않고 Where she is going home 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만약에 그녀가 학교로 가고 있는 중이면 뭐라 그래야 돼요? She is going to school 이라고 해야 되죠. 그쵸? 여기에 왜 to가 없는지. 그니까 시험지 가지고 와. 오케이. 그 다음에 Parents Day가 뭐겠어요? Parents Day. 어버이, 뭐하니? 너는 맨날 이렇게 시험을 치면서 어딜 찾고 있니? 시험지 저 위에 있잖아.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When is Parents Day? 어버이날에는 언제니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어버이날 언제니? 뭐라고 물었더니 When is Parents Day? 그랬더니 뭐래요? It's May 8th. 이렇게 해도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It's on May 8th. 여러분 정식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써주세요. It's on May 8th. When is Parents Day? It's on May 8th. 5월 8일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 does he live? 그는 어디 사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디 사니?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does he live? 라고 물었더니 뭐래요? He lives in 부산. 그렇죠. Where라고 물었으니까 그냥 부산이 아니고 in 부산, 부산에 라고 전치사를 붙이고 있죠. 그 다음에 너 언제 뭐 일어나냐고 묻고 있죠. 너 언제 일어나니? 뭐라고 물었더니 When do you get up? 그랬더니 I get up at 7 o'clock. 그러니까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고 at 7 o'clock. at 7 o'clock in 부산 on May 8th. 근데 왜 to whom이 아니죠? whom은 사전 찾아보면 뭐로도 나오고 명사로도 나오고 무슨 뜻도 갖고 있다. 부사 그렇습니까? 명사로서 무슨 뜻? 집. 부사로서 무슨 뜻? 그렇죠. 집으로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go home 이라고 하지 go to home 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 4번은 제가 평상시에 수업할 때 맨날 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쵸? When do you go to school? 여기 go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do 들어있으니까 did가 아니고 When do you go to school? 하고 물음표 꼭 해줘야 되겠죠. I go to school at 뭐래요? I go to school at 7:30 라고 하죠. 7시 30분에 학교에 갑니다. 난 my school이 뭐한다? finishes 한다. 언제? at 4 o'clock. 나의 학교는 4시에 마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it. 에? 이거 when 이게 이시고요. it으로 안 바꿉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언제 when finishes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finishes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does 들어있으니까 when does your school finish 라고 묻는 되죠. when does your school finish. 니네 학교 언제 마쳐? My school 썼는 사람 지금 막 고치고 있죠. When does your school finish? your만 썼네요. 아, 무척. 저거 틀리네요. When does it finish? When does it finish? It finishes at 4 o'clock.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냥 저 4 o'clock이 아니고 at 4 o'clock.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냥 7:30가 아니고 at 7:30. clock time은 했습니다. Okay, I found it under my bed. 내가 그것을 뭐 했다? 찾았대죠? 어디서? 그렇죠, 침대 밑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너는 그거 찾았냐라고 묻겠죠?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그래서 어디에서? Where? 넌 찾았니? Did you find? 무엇을?
Where did you find it? 워터소 I found it under my bed. 다음에 I bought it in London. 내가 그것을 뭐 했대요? 샀대요. 어디에서? In London. 그래서 어디에서? Where? 넌 샀니? Did you buy it? Where did you buy it? 아, 옛날 하던 거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how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how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중요하기도 하고요. 왜 그렇죠? how 보면 생각나는 거 브레인스토밍 해보겠습니다. 마인드맵 해볼까요? how 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뜻을 먼저 설명해줘, 선생님. 그렇죠? 무슨 뜻을 갖고 있다? 어떤? 그렇죠? 어떻게? 어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이란 뜻일 때 예문이 뭐였더라? How are you? 였죠? How are you? 그렇죠? How are you? How are you? 아, 이상하셨네. How are you?에 대한 대답이 뭐가? I'm fine. 이렇게 가능하죠. 그렇죠? I'm fine. fine의 뜻이 뭐고? 좋은, 괜찮은.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이때 how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의문 형용사라고 한다 했죠. 의문 형용사. 그다음에 how가 어찌 어떻게라는 뜻일 때 예문이 뭐였더라? How how do you go to school이었죠? 여기에 걸어서란 대답 뭐예요? I go to school on foot. 그렇죠?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떻게, 어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때는 의문, 부사다 이런 얘기 했었죠. 제가 뜻을 먼저 설명하면서 의문 형용사일 때도 있고 대답이 어떤 시가 될 때도 있고 어찌시일 때도 있어 이런 얘기했고 그다음 또 뭐를 얘기했던 거야? 그렇죠. 너책몇권 갖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물어봅시다. 그렇죠? 넌책몇권 갖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뭐라 그런다? many do you have? 이렇게 뭐를 이룰 때가 있다? 덩어리를 이룰 때가 있다. How many books do you have?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얼마나 키가 크냐고 묻고 싶으면 티로스 how tall? 얼마나 높은지 궁금하면 how high? 그렇죠? 얼마나 깊은지 물어보고 싶으면 How deep? how deep? 그렇습니까? 얼마나 낮은지 묻고 싶으면 how low? 그렇죠? 나이가 궁금하면 얼마나 늙었는지 궁금하면 how old? 얼마나 젊은지 궁금하면 how young?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얼마나 자주는 뭐였더라? How many times? How many times 하고 비슷한 how How often?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길이가 얼마나 긴지 궁금하면 how long? 근데 how long은 뭔 뜻도 있다. How long does it take도 되죠.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이 실제 길이를 묻는 표현뿐만 아니라 뭐의 길이도 묻을 때도 쓰인다. 그래서 시간의 길이를 묻을 때도 how long을 쓸수 있다. 이게 how를 할때 했던 것들이고 다 기억나시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봐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How are you? How are you? 라고 물었더니 I'm good, I'm fine.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라고 물었더니 그렇죠? How is the weather today? 그랬더니 뭐래요? It's foggy today. 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라고 물었더니 How do you go to How do you go to the market? 이라고 물었더니 뭐래요? I go there by subway. 이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1, 2, 3, 세 문제가 있는데요. 얘들을 묶어준다면 몇 번과 몇 번을 묶어줄 수 있을까요? 2번 2번과 3번 3번을 같이 묶어줄 수 있다. 왜? 2번 1번 2번과 1번을 묶어줄 수 있다? 3번이 아니고? 왜? How are you? I'm good. 여기 how에 대한 대답.
Good. How is the weather today? 에서 how에 대한 대답. Foggy. Good의 뜻은? 좋은. 좋은. 어떤? 좋은. Foggy의 뜻은? 안개낀. 어떤? 안개낀. 그래서 1번, 2번에 있는 how는 둘 다 공통점이 뭐다? 의문? 형용사라는 점이고. How are you? I'm good. I'm bad. I'm sick. I'm tired. I'm thirsty. How is the weather today? 날씨 어때? It's foggy today. 자, 그 다음, 이번에 추가 질문. 아, 잠깐만. How do you go to, 자, 이번에 추가 질문은 How is the weather today?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만나본 적 있고, 이거하고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을 가르쳐 준 적이 있었죠. 날씨를 보고 싶을 때 How is the weather today?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do you go to the market? 어떻게죠 이번엔? 너의 상태가 어떤지 묻는 것도 아니고요. 마켓, 여기에 있는 you하고 마켓의 공통점은 뭐야? you하고 마켓의 공통점은? 둘 다 무슨 시다? 명사라는 거죠. 근데 how do you go to the market이라고 할 때 이 how는 너의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마켓의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는 것도 다 아닙니다. 명사의 상태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방법.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when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했는데 그때의 how는 이 how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다? 이 how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식 방법을 공부할 때 여기에 how에 이번에 how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By 그렇죠. By subway가. 그래서 subway는 명사인데 by가 붙으니까 어떻게 지하철을 타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 질문은 by subway 대신 쓸 수 있는 거 전에 가르쳐준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억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2번. How is the weather today? 같은 표현이 뭐였다?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라고 했었죠.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오늘 날씨가 무엇과 같니? 이 뜻이죠. 오늘 날씨가 뭣 같냐?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하고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하고 How is the weather today? 하고 같은 표현이다. 물론 뭐 더 weather 대신에 비인칭 주어를 써서 What is it like today?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weather를 주로 쓰겠죠. How is it today? 오늘 어때? How is it today? How is the weather today? 여기에 대한 대답 비인칭 주어 써서 It's foggy today 라고 얘기하죠.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Okay, 그래서 like가 좋아하다 말고 뭔 뜻도 있다. like가 뭐뭐처럼 이란 뜻도 있고 like, 원래는 뭐였다? 이 문제 질문이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가 아니고 원래 어순은 뭐였다? Like what is the weather today였고 Like what의 뜻은 무엇 같은 무엇 같은 무엇 같은 무엇 같은이란 말을 바르게 바꾸면 뭐예요? 어떤이 되는 거죠. 무엇 같은은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어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어떤 표현을 배운 적이 있냐면은 You look happy야 You look like happy야 You look like happy야, you look happy야? 그래요? You look happy죠? You look a dog이야, you look like a dog이야? You look like a dog이죠? 이렇게 닮았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 look 뒤에 무슨 시가 온 거야? Look 뒤에 둘 다. Look 뒤에 무슨 시 온 거야? Look 뒤에 어떤 시 온 거죠? happy, 어떤 행복한, like a dog, 어떤 개 같은. 그니까, 그래서 like what은, 뭣 같은인데, like what의 뜻은 뭣 같은인데, 다른 뜻은 뭐다? 어떤? 하고 똑같은 뜻이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y subway의 뜻이 뭡니까? by subway는? 지하철 타고죠, 지하철 타고. 난 거기 지하철 타고. 어떻게? 지하철 타고. 그럼 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그렇죠. on a 또는 on the subway죠. on a subway, on the subway.
뭐 어떨 때 on a subway고 어떨 때 on the subway입니까? 상대방도 알고 있는 그뭐 2호선이면 2호선, 3호선이면 3호선 너도 알잖아. 그 지하철 노선 이때는 on the subway. 너 아마 모를 걸. 그런데 하여튼 지하철 이때는 on a subway. 어쨌든 on을 썼을 때는 관사를 씁니다. 그럼 by car하고 같은 거 뭐였죠? by car. In a car, in the car였죠. 그니까 car는 in을 쓰고 그 다음에 by bus는 on a bus, by boat는 on a boat. 그러니까 대부분은 on을 씁니다. by train은 on a train, by airplane은 on an airplane 이렇게 한다. 근데 자동차는 뭐 작아서 그런지 상자처럼 생겨서 그런지 in the box 하듯이 in the car 이렇게 한다. 그럼 택시 타고서는 뭐겠어 당연히? In a taxi겠죠 당연히. 자, 그럼 2번 문제를 딱 보니까 뭐라 이거 골라 쓰라고 했는데요. 딱 보자마자 한글 써 있으니까 할 거라면 되겠죠. 그니까 그래서 누구는 그녀의 집은 누구로부터 너의 집으로부터 얼마나 머니?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머니? How far is her home from your home? Yours는 뭐 대신 왔다? That's your home.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소유격이 아닌 소유격 대 명사를 쓰고 있죠. How far is her home from yours? 오케이. 그 다음, 누구는, 너는 무엇을, 얼마나 많은 돈을, 뭐하니? 필요로 하니?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How much money? 넌 필요하니? Do you need? 그러니까 너는 얼마나 자주 하는 거니? 누구는 너는 얼마나 자주 무엇을 자전거를 뭐 하니? 타니?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너는 타냐? Do you ride your bike?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문제, 2번 문제 전체 1, 2, 3 이게 공통점은 뭐예요? 그렇죠.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야 될 거. How much money do you need? How much do you need money?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실수 많이들 하시죠, 학생들이. 그다음에 이제 how often은 이 강의가 주로 많이 말하는 how often 대신 쓸수 있는 것보다 how many times 하고 같죠. money는 셀 수가 없으니까 much고요. time도 못 세잖아요. 뭐, time이 시간이라는 뜻일 땐못 세지만, 번 횟수, 한 번, 두 번, 세번셀수 있네. 그러니까 how much times가 아니고, how many times다. 몇 번이나라고 물어볼 때는. 예, 그 다음, 그래서, 다음 질문과 대답을 바르게 연결해라. 이러고 있네요. 다음 질문과 대답을. 예, 그래서, 1번, 뭐라고 물었더니, How tall is he? 그랬더니 뭐래요? How tall is he? 라고 물었더니 뭐래요? He's 160cm tall. 안 되겠죠. 여기 tall. 원래는 써줘야 됩니다. He's 160cm tall. 근데 tall은 왜 써줘야 돼요? 이렇게만 했을 때 목둘레가 160인지 배둘레가 160인지 모르니까 키가 160이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키로서의 높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tall을 써주는 게 원래 원칙이죠. How tall is he? He's 160cm tall. 그럼 2번 뭐라고 물었더니 How long is the ruler? 그랬더니 뭐래요? It's 30cm long. 그러니까 길이가 얼마냐? 길이는 세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아래 위로 하면 tall이라고 할 건데 길이를 얘기하니까 long을 쓰는 거죠. How long is the ruler? 여기서 ruler의 뜻은 자란 뜻이죠. 근데 ruler가 자란 뜻 말고 무슨 뜻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룰으로부터 왔죠, 룰. Okay, how long is the ruler? It's 30cm long.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was the movie? 그랬죠, how was the movie? 그랬더니 뭐래요? It was great. 하면 되겠죠. It was great. How was the movie? It was great.
그다음 계속해서 뭐라고 물었더니 How many do you need? 라고 했더니 뭐래요? I need 10. 됐습니까? 자, 4번은 뭐 질문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조금 고칠게요. How many pens로 고칠게요. How many pens do you need? I need 10 pens. 근데 pens는 여기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왔는데 또쓸 필요는 없겠죠. I need 10 이렇게 필요해. How many pens do you need? Many 10. 자, 그럼 돌아갔어. 여기에 룰러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How long is the ruler? 룰러는 자랑 뜻 말고 무슨 뜻도 있다? 법? 그건 룰에 대한 얘기고, 룰이 규칙이라 뜻이 있죠. 근데 룰이 규칙 말고 무슨 뜻도 있었더라? 집에 그렇죠. 통치하다, 지배하다는 뜻이 있었죠. 그렇죠? 그럼 룰러의 뜻은 자 말고 뭐도 있겠어? 지배자, 통치자.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농담 중에서 이런 농담 있잖아요. Who is the king in the classroom? Who is the king in the classroom? 무슨 뜻이야? 교실에서 누가 왕이냐 물어봤죠. 그쵸?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티처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그쵸? 티처가 아니고 누가 왕이다? 자가 왕이죠. 그럼 영어 농담이 또 미안합니다. 하나도 안 알았네요. 됐습니까? 자가 왕이야. 왜? 물러니까. 지배자니까. 됐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것 같아. 그 다음에 또뭘 물어봤냐? 아, 딴건안 물어봤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 질문. How tall is he? He is 160 cm tall. How long is the ruler? It's 30 cm long. How was the movie? It was great. How many pens do you need? I need 10. 자, 1, 2, 3, 4 중에서 묶을 수 있는 게 있죠. 같은 종류가. 하나는 다르죠. 몇번 혼자 달라요? 몇 번? 아, how tall is he? He's 160 cm tall. How long is the ruler? How was the movie? It was great. How many pens do you need? I need 10. 그렇죠. 3번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how was the movie 할때 how에 대한 대답이 뭐야? great. 그렇습니까? 3번만 의문 형용사고 나머지는 의문 부사죠. 어찌 톨이죠. 어찌시란 말이네. 어찌 톨? 그만큼 톨. 어찌 롱? 이만큼 롱. 그 다음에 어찌 매니? 어찌 매니? 10만큼 매니. 그렇습니까? 근데 얘만 어떤 식이죠? 그리고 이 표현 How was the movie는 뭐 묶입니까? 이거 대화 수업으로 넘어가면 How was the movie는 뭐 묶기? 평가 묶기죠. 그렇죠? 평가 묶기. 그러면 한번 How was the movie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디드 유 인조잇? 가능하죠. 디드 유 인조잇? 맞습니까? 그것도 가능하고. 자, 그것까지는 뭐 그거 말고 중요한 거. 그것도 물론 맞는데요. 디드 유 인조잇? 디드 유 인조이 더 무비? 예스, 아이 인조이드 잇. 그럼 그레이시란 뜻이죠, 이게. 자, 이거 말고 이런 게 있었죠. 넌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표현 배웠죠, 여러분들. What? 그렇죠.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movie?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movie? 여기 조심해야 될건 이거 해석하면 너는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해석되지만 what을 써야 된다. 그리고 왜 그렇다까지 설명했었는데요? 왜 그렇다라고 했냐? 그럼 나는 생각했었다. 시제가 이갈로 들어가는데? I thought 그것이 훌륭하다라는 것.
그것이 훌륭하다 말고 그것이 훌륭하다는 것 that it was great. 자, that it was great는 이 대신 뭐한 대시니까? 그렇죠, 건 만드는 대시죠. 그렇기 때문에 안만 들어봤자 뭐고? I thought it.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 뭐에 대한 대답이다? 자동으로 how가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이 that을 보고 여러분들 이미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무슨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말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니지만 나는 어떻다라는 것을 생각해 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서 what이라고 보낸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it was 여기서 평가 묻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대화 파트에 좀 중요하게 다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It was great. I thought that it was great도 가능하지만 이게 그 영화가 훌륭했다라는 기분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I felt interested. 이래도 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I felt interested. I was interested. 이거 같은 거죠. 그럼 나는 뭘 느꼈단 말이야? 흥미를 느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시야? 이디가 붙었는데 명사일 수 있을 거고요. 이거 interested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죠. feel 뒤에 어떤 시죠? 그쵸?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이거 뭐라고 물을 수 있다? How did you feel about the movie? 이렇게 물어도 되겠네요. How did you feel about the movie? 내가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었니? How did you feel about the movie? 자, 그래서 평가 물을 때는 how로 시작할 때는 feel이야. How did you feel? How do you feel? 근데 think 동사가 들어갔을 때는 what이야. 이거 무조건 외울 게 아니고요. 대답을 생각하면 됩니다. 대답을. How did you feel about I felt good? 좋은 느낌 들었어. good이 어떤 시니까. 그래서 how did you feel? How do you feel about it? 하지만 I think that it is great. I think that I thought that it was great. 대신 겁 만드는 대시니까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movie? 됐습니까? 그리고 뭐 그 이것저것 뭐 think고 뭐 feel이고 다 괜찮다. How was it? How is it? 이렇게 평가 물을 수 있습니다. 어땠는 거? Is it good? Is it bad? How is it? 평가 묻기는 중요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뮤지컬 어땠니? 이랬네요. 그쵸? 시제는 뭘 것 같아요? 그 뮤지컬 어땠냐고 물어볼 때. 그쵸, 과오했죠. 그쵸? 그럼 그 뮤지컬 어땠었니? How was the musical? 그렇죠. How was the musical? How was the musical?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두 가지 표현 이따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칼질하겠네요. 누구는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뭐 했니? 잤니? 지금 뭐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어? 잠의 길이. 시간의 길이를 묻고 있죠. 잠을 잔 시간의 길이를 묻고 있죠. 잠의 길이를 어떻게 됩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time? How long time 해도 되는데 how long 보통 쓰죠. How long. 그 다음에 무슨 시제겠어 당연히? 그렇죠. 과거니까 did he sleep 하면 되겠죠. How long did he sleep?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가 너무 피곤했나봐. 아니다, 뭐 할 일이 많았나봐. 시험 기간이었나봐. 4시간이라고 대답해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4시간 됐습니다. 바로 뉴스님. 자, 그래서 그녀는 얼마나 자주 운동하니? 누구는? 그녀는 어떻게? 얼마나 자주? 뭐하니? 운동을 하니? 운동을 하니? 할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왜 안 잘라요? 운동을 무엇을 운동을 뭐하니 하니 이럴 필요가 없죠. 왜 여기 자를 필요가 없나요? 숙제하다. Do homework죠. 뭔 소리야? Do homework. 운동하다. 먹다. Eat. 그렇죠. 운동하다. 운동하다. Exercise. 어? Exercise가 무슨 시야? 하다시죠. 운동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숙제하다는 안 만들어져 있어. 숙제하다는 두 개로 나눠져. 하다와 숙제를. 동사 목적으로 구성되죠. Do homework. 하지만 운동을 하다 이거는 자를 필요가 없어. 왜? 운동하다라는 하다시가 만들어져 있죠. 일반 동사로서. 공부를 하다는 공부를 자르고 하다 이렇게 합니까? 공부하다가 만들어져 있잖아. 그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일반 동사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헤. 그래서 얼마나 자주로 시작하죠? 어쨌든 시제는 뭐겠어? 팩트 체크죠. 그녀에 대한 사실 확인이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그녀는 운동하니? 이 강의는 학생, 우리 다른 친구들 내가 말하는 것 중에 틀린 거 있으니까 찾아봐라 이런 걸로 하는 거죠. 일부러. 그치? 그쵸? How often does she exercise? 하면 되겠죠. 얼마나 되니? 여기에 대해서 그녀는 거의 운동하지 않는다 라는 대답과 그 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 이런 두 가지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거의 운동하지 않는다와 일주일에 두 번. 오케이. 그래서 뮤지컬 어땠니? How was the musical? It was great. It was bad.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표현 말고 평가 묶이니까 가능한 표현 뭐가 있다? What? What으로 시작할래?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musical? What did you think about it? 하면 되겠죠? What did you think about it? 평가하기 때문에 시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did 대신에 do를 써도 상관없어.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usical? 이것도 되고 또 뭐도 된다. How do you feel about the musical? 됐습니까? 효과 묶기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잘하는 장난짓은 뭐? How do you think about it? 어떻게 생각이 드니? 어떤 생각이 드니? How do you think about? 땡 탈락. 왜 그렇다? What did you think about it? 에 대해서 그것은 훌륭했었다 라는 대답. 그럼 난 생각했었다. I thought 그것이 훌륭하다라는 거. That it was great. 겁 만드는 데 있으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 great 했었어. 그럼 나는 great한 기분이 들었다. I felt great. 그러니까 great는 어떤 시니까 how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그는 얼마 동안 잤니 했더니 4시간 동안 잤대요. 그래서 얼마 동안? How long? 그는 잤었니? Did he sleep? 그럼 그는 잤었다. He slept. 난 뭐라고 쓰면 될까? 4시간 잤으면 4 hours.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 뭐라 그래야 돼? For 4 hours. 4시간 동안. 됐습니까?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he slept for 4 hours. How long did he sleep? How long did he sleep? He slept for 4 hours. 4시간 동안 잤습니다. 네, how often does she exercise? 그녀는 얼마나 자주 운동하나요?
How often does she exercise? 그러면 이거부터 그냥 운동합니다. She exercises. 이거 밑에 문제가 유출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 그렇죠? Twice a week. 이렇게 하면 되죠. 세 번은 뭐예요? Three times. 알죠? 그렇죠. She exercises three times a week. 그 다음, 그녀는 거의 운동하지 않는다는 뭐죠? She never. 그건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렇죠. She hardly exercise. Hardly exercise. 자, she hardly exercise. 이 문장에는 뭔가 틀린 게 보이죠? 뭐가 틀렸어? She인데 무슨 exercise야? Exercises죠. She hardly exercises. 그녀는 거의 운동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hardly하고 같은 거 여기까지 가는지 보자. hardly하고 같은 거 s로 시작하는 거 가르쳐줬는데 suddenly 갑자기 운동한다고? Sometimes. 가끔씩 운동한다고? 어? 아닌데? Seldom exercises. She hardly exercises. She seldom exercises. 뭐 이외에도 rarely 같은 것도 있습니다. Rarely. Rare가 뭐지? Rare. 그렇죠. Rarely 하면 희귀하게. 그러니까 거의 안 한다는 얘기고. She rarely exercises. 쟤 맨날 보면 똑같은 얘기 하잖아. 안 그렇지? 승민아 좀 재미없지? 한 다섯 번, 여섯 번 들으면. 그치? 승민아. 맨날 똑같은 얘기 안 하냐?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어? 똑같은 얘기 자꾸 들으면 다 알텐데. 난 여섯, 일곱 번 들어야 알죠. 그쵸? 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How was the movie? It was great. How long did he sleep? He slept for 4 hours. 숫자 시간 단위 동안. How often does she exercise? She hardly exercises. She exercises twice a week. 이런 식으로 빈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좀 어려웠던 how, 중요한 how, 뭐 다른 거 다 중요합니다만 내용 많은 how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내용이 별로 없는 why에 대한 것도. 자, 그럼 why도 brainstorming, 마인드맵 해봅시다. 그렇죠? why에 딱 보자마자 생각나는 건 당연히 뜻부터 생각나겠죠. 한국 사람들이니까. 무슨 뜻이다? 네. 왜? 라는 뜻이다. 그렇습니까? 덩어리를 이룰 때는 없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내가 딴지를 걸었었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모두 가능하고 because 주어 동사 because 뒤에는 꼭 누가 뭐뭐 한다가 와야 된다 했어. 왜? because는 뭐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에. 근데 너 때문에 는 뭐라 그랬지? because of you.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 because만 되는 게 아니라 했어. Because of 뭐 된다? Because of 어떤 것. Why are you crying? Because of you. 왜 울고 있어? Because you가 아니고요.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 Why did you get up early this morning? Why did you get up early this morning? 뭐라고 부른 거야? 왜? 오늘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났나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I got up early this morning. 뭐 저의 숙제를 하기 위하여 to do my homework. to 뒤에 뭐를 쓴?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쓴 to 부정사의 명형 부 부사정법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이 외에도 뭐 for도 가능합니다. for. Why did you write the letter? Why did you buy the chocolate for you? 됐습니까? 초콜릿 왜 샀어? for you. 왜?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Who are you angry at? Why are you angry at? Why?
Why are you angry? 됐습니까? 왜 화가 났니?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대답해 봅시다. 나는 나의 원래 지갑이죠. Why are you angry? 너 왜 화를 내냐? 이랬더니 지갑 잃어버려서 화를 낸다. 이런 대답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 do you like the singer? So, why do you like the singer? 그렇죠? 왜 그 가수를 좋아하냐 이 말이죠. Why do you like the singer?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녀가 예뻐서 가 이런 대답. 그 다음에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y did you lie to me? Why did you lie to me?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이 말이죠. Why did you lie to me? 가 왜 거짓말했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잔다. 나의 비밀을 감추기 위하여. 맞습니까? 나의 비밀이 뭐죠? My secret. 감추다는 뭐 쓰면 될까? Cover. 됐습니까? Cover 쓰면 되겠죠. 그럼 나의 비밀을 감추다를 조금 바꾸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I called you last night. 당연히. Why did he call you last night? Why did he call you last night? 그래서 그는 어젯밤에 너한테 왜 전화했냐 이 말이죠. 그는 어젯밤에 너한테 왜 전화했니? 여기에 대해서 뭐 이 앞에는 그는 어젯밤에 나에게 전화했다 이런 말이 생겼죠. Why did he call you last night? 그는 어젯밤에 왜 전화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는 어젯밤에 나한테 전화했다. 나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자, 돌아가서 Why are you angry? 이건 좀 이따 할게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Why are you angry? 너 왜 화났어? 직업을 잃어버려서 화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 너는 그 가수 왜 좋아? 뭐라고 물었더니 Why do you like the singer? 그랬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렇죠. Because she's pretty.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Why do you like the singer? Because she's pretty and sings well. 뭐 하면 되겠죠? 예쁘고 노래도 잘하기 때문이야. 맞습니까? 그 다음, 너는 나한테 거짓말 왜 했어? 뭐라고 물었더니 Why did you lie to me? 했더니 나의 비밀을 감추기 위하여. 나의 비밀을 감추다. 나의 비밀을 감추다. Cover my secret. 그러면 나의 비밀을 감추기 위하여 To cover my secret. I lied to you 하면 되겠죠. 이 앞에 I lied to you가 생각되겠죠. Why did you lie to me? I lied to you to cover my secret. 맞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어젯밤에 너한테 왜 전화했니? 뭐라고 했더니 Why did he call you last night? 했더니 He called me last night okay. 그래서 나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하여란 말은 나에게 진실을 말하다로부터 왔죠. 그렇죠? 그거는 이 말하다는 뭐야? 이 말하다는 say야, speak야, talk야, tell야 뭐야? tell이죠. 왜? A에게 B를 말하다죠 이거.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진실을 말하다가 뭐야? 나에게 진실을 말하다. tell me the truth죠. tell me the truth. 됐습니까? 그럼 나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하여는 뭐예요? To tell me the truth.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충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 한다? 우선의 용법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뭐를 표현한다? 그가 나에게 전화를 한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라 했죠. 그쵸? 마찬가지죠. To cover my secret 하기 위하여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자, 저는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수업 안 해줘요. 그냥 문제만 쫙 풀고 말지. 근데 이렇게 수업을 하면 뭐가 좋냐? 여러분들 이 다음에 할 것까지 다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엉뚱 소리 하지 마시고요. 뭐 because to tell me the truth는 도대체 뭔데? 내가 because는 어떨 때 쓴다 그랬어? 누가 뭐뭐 한다 문장일 때 쓴다 했죠? 어? because to tell me the truth가 어딨어 이강아? 그치? because 쓸 자리에 이거? because to tell me the truth? 자, because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Because he wanted to tell me the truth. 이런 건 되겠죠. 그래서 그가 나에게 진실을 말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어떨 때 하는지 좀 잘 좀 들으세요. 제발. 예, 그 다음에 because she is pretty. Why? Why do you like the singer? Because she is pretty and sings well.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왜 남겨놨냐? 자, why are you angry? 왜 화났냐고 물었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나의 지갑을 잃어버려서 화가 난다 이러고 있죠. 그럼 나는 화난다부터 얘기하죠. 난 화난다. I am angry. 내 지갑을 잃어버려서. 자, 내 지갑을 잃어버려서라는 말은 내 지갑을 잃어버리다로부터 왔죠. 내 지갑을 잃어버리다가 뭐예요? Lose my wallet이죠. Lose my wallet. 내 지갑 잃어버리다. Lose my wallet. 내 지갑 잃어버려서 그렇죠. To lose my wallet. 또 잃어버리다는데 to를 붙이면 모두 된다 했어. 네 번째 뜻 뭐뭐 해서죠.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에 대한 대답이죠. 또 to 뒤에 동사 원형 붙었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뭐라고 부르는데 to 부정사에 뭐처럼 쓰인 거다? 부사처럼 쓰인 거다. 부사적 용법인데 그러면 의도를 나타내는 녀석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자, 여기에 뭐가 왔어요? 형용사가 왔죠. 그렇죠? 어떤 상태가 됐다? 어떤 상태? 화난 상태가 됐죠. 왜 화난? 왜 화난? 지갑 잃어버려서 화난.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 때 중1 들어가자마자 이런 표현 분명히 배웠어. 여러분들 I'm glad to meet you 이거 안 배우지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조금 교과서가 고급져 갖고 glad 대신에 pleased 쓰죠. 그렇죠? I am pleased to meet you. 그렇죠? glad, pleased, pleased든 glad든 전부 이거 무슨 뜻이야? 이뿐이죠. 무슨 시예요 이거? 어떤 시죠? 어떤 시? 그렇죠? 그래서 뭐 해서 어떤 기분이다? 너를 왜 기쁜? 왜 기쁜? 너를 만나서 기쁜. 자, 예를 보고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인데 아까는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될 때는 의도를 나타낸다 했죠. 예를 보고는 부사적용법인데 뭐라 그러냐, 얘를 이 녀석들 뭐를 나타내는 형용사야? 사람의, 그렇죠, 얘를 감정 형용사라죠. 감정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용법이랍니다. 어떻게 해석되는 경우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 됐습니까? 자, 지금 의문사를 하고 있는데 to 부정사까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까? 어차피 부정사 가서 또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이런 얘기 처음 듣는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대답은 못 할지라도 몇 번째 설명 들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why are you angry? 왜 화났냐?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뭐뭐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 좀 why are you angry를 가지고 그럼 because로 대답할 수 없냐? because로 되겠죠 이 표현. 그러면 why are you angry 했어? 왜 화가 났니? 그러면 내가 언제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언제 뭐 했기 때문에 현재 과거, 과거에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라고 대답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는 누가 뭐뭐 했다 해서, 누가 뭐뭐 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때문에니까 그때 뭐 쓰는 거야? 그때 because 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 이 표현 똑같이 할 수 있는 I am angry to lose my wallet 해도 되고 because I
lost my wallet 해도 똑같은 뜻이나 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Why do you like the singer? 왜 좋아하니? 왜요? Because she's pretty. 이렇게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2번. 갑자기 넘어가는 거지. 다음 대화에 링크를 해야 맞는 말을 써라. 뭐라고 이런 문제를 푸는 프로토콜은 A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뭐를 통해서 B가 하는 대답을 통해서 추측하는 거죠. 그렇죠? 뭐뭐뭐 did they cry this morning? 어쨌든 이거 빈칸 빼고 뜻은 그들이 언제 뭐 했니? 그들이 언제 뭐 했니? 과거에 울었니? 언제 과거? 오늘 아침에. 그렇죠. 오늘 아침에 그들 울었니? 이런 건데 여기 뭐 들어가는 거죠? Because they lost their cat.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고양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고 물으면 되겠죠? Why did they cry? 하면 되겠죠? Why did they cry this morning? 걔들 울었지 왜 울었어? Because they lost their cat 했기 때문에. 그니까? 그 다음에 Do you go there? Do you go there? 일단 얘 없으면 거기에 가니? 그 말이죠. 거기 가니? 근데 Because my cousin lives there. 누가 뭐하기 때문에? 나의 사촌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고 물었겠다? Why do you go there? Why do you go there? 그니까? 그러면 이 표현을 나는 거기 간다. 나의 사촌을 만나기 위하여 하면 뭐겠어요? 나의 사촌을 만나기 위하여 To see my cousin 하면 되는 거죠. 같은 뜻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hy does she hate the dog? 그녀는 그 개를 왜 싫어하니? 그래서 Because the dog bit her before. 이 bit 뭔 뜻이야 이거? 이 bit 뭔 뜻인데? 이게 because the dog bit her before가 뭔 뜻이에요? 해석이 어떻게 돼요? Why does she hate the dog? 그녀는 그 개를 왜? 그렇죠. bite의 3단면식 뭐였어? bite, bit, bitten. 됐습니까? 그 개가 그녀를 전에 뭐 했었기 때문에? 물었었기 때문에. Because the dog bit her before. 됐습니까? bite의 과거라는 거 이거. 와인 인데이 파이. 여기는 재미없게 전부 비코즈로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비코즈 말고도 대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니까? 그 다음 3번. 다음 대화에 미추신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치라. Why do you like him? 걔 왜 좋아해? 이거 있어. 그래서 it's why he is very kind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됐어? 뭐라고 해야 되겠어? It's because he's very kind. 그것은 그가 매우 친절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it는 생략할 수 있죠. Because he's very kind.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이 앞에 있는 애들은 뭐지? Because the dog bit her before 이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되겠죠? 됐습니까? 응? 안 된다고? 된다고요. Because he's very kind 해도 되잖아요. 됐습니까? How is she so excited?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신난 상태가 되었나요? 가 아니고 당연히 뭐라 해야 됐다? Why is she so excited? It's because she won the game. 그녀가 게임에서 무슨 시절에 승리했기 때문에? 과거 시절에 승리했기 때문에 Because she won the game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y didn't you meet him yesterday? 하고 있네요. Why didn't you meet him yesterday? Because we took tennis lessons together.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물었어요? 너는 왜 안 만났냐? 그를 어제 이러고 있죠. 너 어제 걔 왜 안 만났어? 이랬죠. Because we took tennis lessons together. 우리가 함께 테니스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말이죠. Take a lesson이 뭐예요? Take a lesson. Take a lesson. 수업 받다죠. 그렇습니까? Tak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수업을 받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테니스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이 하려면 Why didn't you meet him yesterday가 아니고 뭐라고 물어야 되겠다? Why did you meet him? 그렇죠. Why did you meet him yesterday? 어제 왜 만났냐라고 물어야죠. 그렇죠? 왜 만났어? 테니스 수업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네요. 누가?
너희 선생님 언제? 어제? 왜? 왜? 뭐 했니? 몰랐니? 됐습니까? surprises의 뜻은 뭐예요? 놀라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왜? why? 그 다음에 놀라다니까 why? 과거 시제니까 why did your teacher 빠져나왔으니까 surprise 그럼 언제?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 why? 안 돼? 왜? 이 뜻이 아니야. 맞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 surprise 놀라다니까. 왜 놀랐었니? 이 안에 뭐 들어있다? did 들어있잖아.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why did your teacher surprise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너는 무엇을 그 노래를 왜 그걸 또 지우개를 또 하고 있네. 그렇죠? 지우개를 쓰면 선생님 나중에 원망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지우개 쓰고 나를 원망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나랑 그렇게 수업했으면서 나를 그렇게 모르나? 어? 오케이, 수거 한번 확인해볼까? 뭐뭐에 놀라다가 뭐죠? 뭐뭐에 놀라다 be surprised at. 맞죠? 그쵸? 그럼 surprises의 뜻은 뭐예요? 놀라다야 어? 무슨 시야 이거? 무슨 시야? 어떤 시죠? 이 안에 did가 들어있습니까? 어? 어떤 시인데?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어? Why was your teacher surprised yesterday죠? Why was she surprised yesterday? 자, 선생님은 하다 시인지 어떤 시인지 구분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1년에 내가 4번, 5번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봤어. 어? 비동사 안 써가지고 틀리게 만들려고 유도하는 문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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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까? 지각하다가 뭐야? 어디에 지각하다? 그 문제 제일 많이 나왔어. 어? late 앞에 비동사, 뭐, mr is나, was, were나, 아니면 뭐, late, 뭐, be나, 이런 거 안 쓰고는 틀리게 만들겠다는 거. surprise는 논란입니다, 논란. 왜? surprise가 왜 논란이죠? surprise의 뜻이 뭔데? 놀라다. 놀라다야? 아, 놀라게 하다. 놀라게 하다죠. 그럼 surprising은 뭐야? 놀란. 아, 서프라이즈가 놀라게 하다는데 서프라이징은 놀라는 중이냐? 아, 놀라게 하는 중. 놀라게 하는 또는 놀라게 하는 것. 동명사면 놀라게 하는 것, 현재 분사면 놀라게 하는. 서프라이즈드면 입장 바뀐 무슨 시? 어떤 시? 응? 그러니까 why was your teacher surprised yesterday? Why was she surprised? Why was he surprised yesterday?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귀신 봐서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제 네. 선생님 왜 놀랐어? Why was your teacher surprised yesterday? 이거 teacher는 뭐 he라고 칩시다. 남자 선생님. 됐습니까? 네, 그럼 그는 놀랐다. 귀신을 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고스트는 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귀신 하나를 봐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그 노래를 왜 좋아하니? 그렇죠? 시제는? 나의 현재 시제. 그렇죠? 팩트 체크죠. 좋아하는 시죠. 이유를 묻고 있죠. 그래서 왜 why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무엇을? The song. Why do you like the song? 뭐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 그것이 굿이기 때문에 great하기 때문에 because it is good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Why do you like the song?
그 다음에 그는 왜 매일 조깅하러 가니? 누구는 그는 왜 얼마나 자주? 매일 뭐 하러 가니? 조깅하러 가니? 됐습니까? 조깅하러 가다가 있습니까? 조깅하러 가다 조깅하다 있습니까? 조깅하다 조깅하다라는 일반 동사가 있습니까? 그렇죠. 조깅하다가 뭐예요? 조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뭐 배운 적 있냐면 go doing이라고 배운 적 있죠. go doing. 그렇죠. go doing이 뭐 했어? 뭐뭐 하러 가다였죠. 됐습니까? 네. 그럼 왜 매일 조깅하러 가니? go jogging. 조깅하러 가다. 그 중에 동사는 얘죠. 오케이. 그럼 왜 매일 조깅하러 가니? 시제는? 그렇죠. 팩트 체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왜? why? 그는 갑니까? Do he? 이제 나 do he 안 할 때도 안 됐나? Do he 하면 뭐 좀 되게 이상하지 않아? Why does he go jogging? 그치 이강아? 예. 이제 안 할 때도 됐잖아. Why does he go jogging? 매일매일? Every day. 하면 되겠죠? Why does he go jogging every day?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healthy해지기 위하여 이렇죠. 그렇죠? 건강해지기 위하여 이런 대답을 한다 칩시다. 그러니까 why does he go jogging every day? 건강해지기 위하여.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지난주에 부산에 왜 갔니? 누구는? 그녀는 언제? 지난주에 왜 어디로? 부산은 왜 왔니? 뭐 했니? 갔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시제는? 그렇죠. last week에 있었던 일인데 뭐 과거도 그렇죠? 그러면 왜? why? 그녀는 갔었니? did she? 뭐? 그렇죠. go to 더 부산입니까? go to 부산입니까? go to 부산. 고유명사에 더 안 붙이죠. go to 부산. 언제? last week. why did she go to 부산 last week? 됐습니까? 보이프렌드 만나기 위해서. 자, 근데 만나다라는 녀석은 만나다 하면 여러분 meet만 자꾸 떠올리는데 잠깐 뭐 잠깐 곁다리 지식으로 meet과 see의 차이점. meet은 처음 만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see는 알고 있는 사람과 다시 만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 남친 her boyfriend 만나기 위하여 할 때는 뭘 써야 되겠어? 얘 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되돌아가서 why was he surprised yesterday 하고 있죠. why was he surprised yesterday? 어제 왜 놀랐어요? 그러면 그는 놀랐었다 이러겠죠. 그렇죠? 그는 놀랐었다. he was 그렇죠. surprised. 그는 놀랐었다. surprised 형용사니까 he was surprised. 귀신을 봐서 그렇죠. to see a ghost. 그리고 얘를 to 부정사 뭐처럼 쓰였다.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정보법이다. 부사 정보법인데 여기에 뭘 나타내는 무슨 시가 있어? 뭘 나타내는 무슨 시가 있어? 감정. 감정을 나타내는 무슨 사? 형용사. 그래서 감정을 원인에 감정의 원인 논란 원인이구나. to see a ghost 해서 됐습니까? 귀신을 봐서 놀랐습니다. 됐습니까? 또는 이거를 because를 써서 똑같은 표현하면 그가 뭐 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뭐 했기 때문입니까? 봤기 때문이죠. 무슨 시제로 봤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러면 because he saw a ghost. 이게 됩니까? 그렇죠? he was surprised to see a ghost 또는 because he saw a ghost.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why do you like the song? because it is great.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왜 좋아하니? amazing. 놀랍기 때문에 wonderful. good. really good. extremely good. 이렇게 되겠죠. why does he go jogging every day? 그는 왜 매일 조깅하러 가는지. 그러면 그는 뭐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는 매일 조깅하러 갑니다. he
goes jogging every day. 건강해지기 위하여. To health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althy 뜻이 뭐예요? 건강한.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뭐? 됐습니까? 2 뒤에 무슨 C가 와야지 2 부정사야 2 뒤에 하다시의 원형이 와야죠. healthy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쉬운 문제 많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be healthy. 건강해지기 위해서. he goes jogging every day to be healthy. 또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가 건강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래도 되겠죠. 그쵸? 좀 그렇게 바꿔볼까요, 표현을? 그럼 그렇죠. Because he wants to be healthy. 그렇죠. 근데 because he wants to be healthy 할 때도 to be healthy 똑같은 거 썼죠. 그렇죠. 근데 because he wants to be healthy 할 때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죠? 그가 원하기 때문에 건강해지. 그렇죠. 그때는 또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be healthy만 선생님 to be healthy가 뭔 뜻이에요? 이것만 또 들고 왔어. 그럼 나는 뜻을 정해줄 수 있어? 정해줄 수 없어? 정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to be의 동사 원형이 있는 걸 보고 합쳐서 되는데 자꾸 뭐라 한다? to 부정사라고 얘기한다고요. not 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뭐 to 부정사 to 부정사 이러면 not 하고 관계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여러분들 반에 그런 거 not 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놈들 분명히 최소한 대여섯 명 이상 있어.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뜻을 정할 수 없다라는 뜻의 부정사입니다. 됐습니까? 문장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뜻이 안 정해진다는 뜻의 부정사예요. Because he wants to be healthy 할 때는 명사, 건강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또는 he goes jogging every day to be healthy 이렇게 썼다. 그럼 매일 조깅하러 갑니다. To be healthy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 이거는 벌써 다 들통났죠. 됐습니까? Why did she go to Busan this way? 그러면 뭐 그녀의 남친을 만나다 see her boyfriend죠. 그렇죠? 그럼 그걸 뭐 하기 위하여 바꾸시면 뭐라 하면 되겠다? To see her boyfriend 하면 되겠죠. 그것도 마찬가지 그녀가 뭐 남자친구 만나는 것을 원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으면 because she wanted to see her boyfriend 하고 그때 또 명사적 용법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의문사 모든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다가 집에서 뭘 할 거냐 하면은 1차 시험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1차 시험 준비해 주세요. 사육사 주키퍼. 오케이. 그 다음에 푸어는? 푸어. 빙고나. 빙고나도 되고. 빙고나도? 아니, 그건 푸얼리고. 정상이고, 얘는. 불쌍한도 되고. 돈이 별로 없는. 그러면 푸어가 가난한 빙고난이라는 뜻일 때는 반대말이 뭐야? 리치. 리치고. 푸어가 뭐를 못하는 이란 뜻도 있고. 네. 맞습니까? 그럴 땐 bad랑 같은 뜻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뭐뭐를 잘하다가 뭐였더라? be good at 이었죠. 그쵸? 그럼 뭐뭐를 못하다는 뭐였더라? be poor at, be bad at. 됐습니까? 어디 어디에 가난하다가 아니야. be poor at은. 뭐뭐를 못하다야. 오케이. 그 다음에 advertisement 줄여서 ad. 뭐예요? advertisement. ad. 여러분들 뭐 유튜브 보면은 이것 때문에 좀 짜증나잖아. 어드버 응, 애드버타이즈먼트 때문에 짜증나잖아. 뭔데? 노란 딱지.
넌 도대체 뭘 보는 거야? 거. 수상한데 저거. 네. 광고죠, 광고. 그쵸? 그 다음에 millions of는? 천, 아니, 만네. 10,000? 7 곱하기 1,000은 만이잖아. 10,000, 만. 100만, 100만. 아, 100만. 그래서 millionaire가 뭐야? millionaire. 100만 장자. 응? 그래서? millionaire. 수백만의. 그럼 200만은 뭐라 그랬지? 200만. 2 million of 아니 그냥 200만 2 million. S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했지? 예. 그 다음에 put 그러면 put on add in은 뭐였어? put on add in put on add in put on add in add가 뭐였어? add put on add in은 광고를 어디다 집어넣는 거지? put on add in 그 다음에 since 장면 어? 그럼 SCENE는 뭐하지? SCENE 비슷하게 생긴 저거 천방지축으로 공부하는구만 어? 어? 돈키호테같이 공부하는구만 어? 이게 장면이고요 신스는 어? 코 깎는다 대답 안하면 신스 뭐예요? 뭐뭐 이후로죠 뭐뭐 이후로 뭐뭐 때문에 because가 될 때도 있고 because랑 같은 뜻일 때도 이거 다른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간판에 많이 써 있잖아 since 하고 뭐 1990몇 년 뭐 1980몇 년 이렇게 써 있잖아 그게 뭔 뜻이겠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됐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feed fed fed는 타이머를 주다 give food의 뜻이지 give food live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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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 행동하다 행동 그 다음에 owner는 주인 give birth는 생명을 주다 낳다 아 맞습니까? 그 다음에 pick choose는 선택하다 선택하다 같은 말 choose 같은 말 세 단어로 된 거 아 빨리 나올까? 그거 봤잖아 pin choose 아니 make a choice 아 make a choice 그러면 choose는 무슨 품사고 choose는 무슨 품사고? 동사. 동사고, choice는? 명사. 네? 오케이? 수민이 왜 울어, 응? 졸려 죽겠어? 그럼 왜? 응? dislike는? 싫어하다. 싫어하다. unlike는? 닮지 않은. 뭐뭐와 다르게? 됐습니까? like가 좋아하다인데 그때 반대말 dislike like가 뭐뭐처럼 이때 반대말 unlike 그럼 thanks to는 뭐뭐에 감사하다 그러면 thank는 뭐해? thank가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는데 그래서 thank you가 너에게 감사합니다 이 말인데 thanks to는 누구누구 덕분에 고맙다. thanks to you 에? 예. 가방을 왜 안고 있는데? 공부 좀 해! 응? 수업을 끝내려면 끝낼 수가 없네, 그치? 오케이, 다음 시간부터 조종사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친 거 같고요. 맞죠?